네, 안녕하세요. 정사TV입니다. 요번에는 에어후라이기입니다. JDL 인하우스 에어후라이어입니다. 네, 에어후라이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븐이랑 식품 건조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에어후라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품 건조기는 열로서 음식의 습기를 빼서 건조시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오븐은 열로만 이제 조리를 하는 그런 건데,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은 열과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조리를 하는 게 에어후라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품 건조기는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어후라이기는 있으니까 잘 쓰게 되는데, 있으니까 뭐 자잘한 것들 돌려서 먹기가 좋아요. 분명히 이거는 전자레인지랑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색깔이에요. 지금 흰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검정색으로 와가지고 그것만 단지 아쉽고, 나머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전자레인지랑 비교해서 크기를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폭은 비슷하고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라서 웬만한 것들 조리하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화이트 색상도 있으니까요. 화이트 색상 한번 보실게요. 앞으로 식혀 드시고 남은 것들 다시 조리해서 드실 때 에어후라이기 한 대만 있으면 다시 처음 시켰을 때 먹었던 그 맛처럼 복원이 가능하니까 에어후라이기 한 대씩 장만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은 이거를 좀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렇게 큼직하고 편하게 되어 있어서 요걸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제공해 준 이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를 여기다 끼웠다가 뺐다가 하는 이 과정이 솔직히 좀 편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이게 뜨거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요령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요렇게 먼저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손잡이를 빼는 방식인데, 자, 보이시죠? 자, 얘가 이렇게 끼워져 있다고 하면은 얘를 요렇게 오므리시고 이렇게 넣고, 자, 요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안 뜨겁게 이걸 바로 뺄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걸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딱 잡기 좋게 이쪽에 그냥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어 보니까 약간 공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약간 손잡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딱 잡기 좋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기 좋거든요. 이렇게 집어넣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잘 사용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바구니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그릴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있어서 큼직한 거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해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 손잡이가 뭐냐면은 통에다 딱 넣고 이렇게 꺼낼 때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꺼낼 때 쓰는 손잡이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제가 바람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벽에 딱 붙으면 안 되니까 이걸 아예 그 저 기계에다가 요거를 나사를 박아갖고 공간을 이만큼 확보를 해라 라고 벽에 딱 못 붙이게. 굳이 안 붙일 거면은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자, 이거 기계 원리는 이쪽에 열선이 있고 그 안에서 팬이 돌아가 가지고 바람이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구조는 되게 간단한데 열선 건드리면 이제 뜨거운 거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사에 요청드릴 것은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완전 다 이렇게 다 열리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어중뜨게 열려요. 이 부분 때문에 이 트레이를 집어넣을 때 조금 불편하니까 요거 완전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요거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에 나오는 요거 이제 요리법 있잖아요. 조리법 같은 거, 요거 몇 도에 몇 분 이거를 따로 좀 이렇게 코팅된 종이로 근처에 이렇게 놔둬놓기 좋게끔 깔끔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자주 먹는 것들을 여기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좀 개선된 제품으로 내놓으실 때는 요런데 UI 같은 것도 조금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런 레트로한 이런 이미지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 설명서 이렇게 놔두고 쓰다가 이거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오래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과연 오븐이랑 에어후라이기가 어떻게 틀린지 또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에어후라이기는 오븐하고 다른 점은 말 그대로 이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공기를 후라이로 한다 이 뜻이잖아요. 공기 후라이. 오븐은 그냥 열로만 하는 건데 에어후라이기는 열 플러스 공기를 같이 해주는 거라서 수분을 싹 빼주는 거라서요. 그냥 아무거나 돌리시면 안 되고 이 음식 자체에 기름기가 있는 제품만 돌리셔야 돼요. 아니시면은 그냥 제품에 이렇게 기름을 싹싹 발라가지고 돌려주시면은 그게 후라이가 되면서 맛있게 되는 거고요. 기름에 그냥 담궈서 튀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발라서 튀기게 되면은 조리하실 때 냄새라든지 뒤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도 많이 안 쓰게 돼서 기름도 좀 아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대상은 오히려 자취생이에요. 자취생들은 그냥 전자레인지만 사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자취를 오래 했었는데 에어후라이기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뭐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닭다리 같은 걸 하나를 사신다든지 피자를 시켜서 드시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드실 때 에어후라이기로 다시 돌려서 드시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전자레인지로 하시게 되면은 뭐 위에 물 뿌려주고 뭐 이래저래 해도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해먹기에는 에어후라이기가 훨씬 좋으니까 편의점에 파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해먹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에어후라이기는 자취생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안에 구성품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조리 도구를 모두 증정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 구성품은 기름바지랑 다용도 그릴, 튀김용망인데 지금 구매하시면은 대용량 사각 바스켓 29,000원짜리, 그 다음에 회전용 둥근망 29,000원짜리, BBQ 꼬치 세트 19,000원짜리 이렇게 3개를 더 주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기향처럼 열선이 이렇게 오중으로 되어 있어서 220도까지 뜨겁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열에 강한 내열 유리와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있어서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가두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품 3개가 똑같거든요. 외관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내부 구성품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내부 구성품은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제품이 사이즈가 똑같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외관도 사이즈가 거의 흡사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JDL 제품은 기본 구성품에 이것들까지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도 한번 보실게요. 자, 특히 요거 이제 대용량 튀김망 통돌이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또는 뭐 치킨 너겟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안에다 넣어놓고 뒤집을 필요 없이 그냥 돌리시기만 하면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요 손잡이로 요렇게 편하게 꺼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바스켓도 있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장착해서 편하게 꺼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치킨 한 마리도 요 꼬치에다가 통째로 꼽아서 이렇게 조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제품은 위즈웰 아이쿡 S인데요. 초반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구성품들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아까 거 JDL 제품처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좀 더 비싸집니다. 자,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겼고요. 사이즈도 보시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작동 방식도 거의 비슷하고 속에 보시면 완전 똑같죠.
자, 요것도 바베큐 돌아가는 로티세리도 똑같고요. 오중열선도 똑같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완전 똑같고 추가 구성품 중에 여기 보시면 없는 게 또 있어요. 그 JDL 인하우스에 보시면은 요 꼬치 세트라든지 사각팬이라든지 원형팬, 토스트용 그릴망 이게 없거든요. 제가 구매 팁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JDL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 JDL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요 제품들을 별도로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구매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 토스트용 요거라든지 뭐 사각팬이라든지 요런 것들 구매를 하시려면은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토 쿡에어 로티세리입니다. 보토 제품이고요. 기본 가격 보시면은 이렇게 159,000원으로 더 비싸요. 위에 판넬이 보시면은 수동 방식이 아니라 전동 방식이라서 여기 보시면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새는 약간 레트로 감성이 좀 더 이제 이쁘고 유행인데 요거는 약간 편리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음식을 누르시고 시간을 누르시면은 세팅이 되긴 하는데 이 가격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광파 오븐 렌즈라든지 그냥 좀 좋은 오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그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파 오븐 렌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요런 에어후라이기 기능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오븐 기능까지 더 되는 거죠. 전자레인지 기능까지도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거라서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요 가격대에 요런 것들을 사은품으로 증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요 보시면은 기본 구성품이 똑같죠. 얘도 완전 똑같아요. 자, 보토 거에도 보시면은 추가 구성품에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세서리 구매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액세서리는 이렇게 보토 거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통돌이가 15,930원, 그 다음에 이렇게 3종 세트로 해서 34,62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 제품들 세 가지 제품에 다 호환이 되니까 요것들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도 되고 쿡웨어 에어프라이어 액세서리 3종 세트도 4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제품들에서 쓰는 그런 것들도 이 제품 자체가 워낙에 대용량이라서 크기 때문에 토스트 그릴이라든지 다른 뭐 피자 바스켓이라든지 다용도 그릴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